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드레이크볼이라는 게임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크린샷만 봐서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무료 게임이고 일단 애플레이어 미뮤를 통해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게임인데 컴퓨터로 핸드폰 게임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시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름을 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평점 4.5에 별점 4.5에 3D 포켓몬스터 랑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포켓몬스터 골드를 3D로 만든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뉴 게임 남자. 이게 뭐야? 뭐새 피부색인데 전 밝게 하겠습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좀 좋아하는 파랑색으로 이렇게 해서 가죠. 약간 좀 밋밋하네요. 바꾼 거 맞나요? 이렇게. 아, 머리 스타일이구나. 헤어 스타일.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깍두기만 있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죠. 바뀌는 게 맞아요? 너 많아. 그냥 이렇게 해. 다 해, 그냥 대충 해. 귀찮네요, 게임이. 자, 가죠. 내 네임. 도박힘이죠. 설마 한글이 안 쳐진다거나. 아니지. 한글 안 되면 안 되지. 21세기 게임인데. 좋아요. 같이 시작을 해보죠. 이게 박사님이네요. 보통 포켓몬에 나오는 그 박사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영어 게임이라서 제가 영알 모신 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데 키보드로 움직이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왜 키보드로 움직이죠? 아니 이거 키보드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지금? 이거 설정 안 해놨거든요? 이게 내가 클릭하는 거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야 정상인데 왜 키보드가 되는 거예요? 뭐야? 세이브해. 아니 어떻게 키보드가 통하는 거야? 키보드 설정 안 해놨는데? 모르겠다. 눌러보죠. 여기 상호작용 키가 있네요. 자, 내가 클릭을 하면은 상호작용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기본 세팅으로 해야겠다. Z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TV다. 게임기다. 이렇게야?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상호작용 되는 게 딱히 없어요. 나가죠. 나가는 것도 상호작용 키. 진짜 포켓몬 같지 않나요? 되게 예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캐릭터가 시커먼 게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포켓몬에 그렇게 조예가 깊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보통 이렇게. 박사님이네요. 박사님이 드레이크몬을 주실 겁니다. 파이어, 워터. 그리고 풀 속성. 여기 써 있네요. 파이어 워터 풀. 체력 180, 75. 어때? 스피드는 다 갖고 지금 능력치가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보통 포켓몬이랑 다르게 좀 구조가 나와 있는데. 75, 80. 데미지 센게 좋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방어력도 좀 높고 얘보다 얘로 하죠. 원래 이런 포켓몬은 불이 다 세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이기도 하고 복셔를 줍니다. 치료약 같은 거겠죠. 파이어볼 물어뜯는 거. 자 가죠. 좀 뭔가 깔끔하다 되게 게임이. 의외로 퀄이 되게 높아요. 가죠. 원래 이렇게 시커먼 게 맞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지금 미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광고 나오는데 이거를 눌러주면은 저기죠. 광고 왜 이렇게 길죠?
이렇게 아주 허가가 들어갈 때마다 있네요. 내 집에는 나밖에 안 살았으니까 보통 이제 엄마가 있을 텐데. 뭐야? 원래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안 됩니다. 게임이라는 게. 자.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막 대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 겁니다. 내보내줘. 우선 이 게임을 통해 알수 있는 거는 주인공인 플레이어 캐릭터가 엄마가 없다는 점이고요. 여기도 웹이네요. 반대쪽이 웹 아니었나요? 가보면 알겠지. 양쪽 다 웹인데? 뭐야? 붙어보면 알지 않을까? 되게 풀 깔끔하다. 이거 뭐야? 아, 물약 주네요. 아, 귀찮네, 이거. 좋아. 오랜만에 정말 차분한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네요. 지금 동굴이 나왔다는 거는 이 길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약간 그렇게까지 어둡진 않아요, 게임이. 원래 이게 지금 다 보이는 랜덤 인카운터 형식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아, 왜 귀찮게 만들어놨냐. 내가 얘 이름 지어주면 안 돼? 불기술. 상대는 풀 타입이죠? 목도리가 풀이잖아요? 쏘겠습니다. 별로 안 세네. 우리 애기가 꽤 세네요? 자.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오면은 보통 돌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저런 애가 나오냐? 전투 화면 다 바꿔놔야겠다. 이렇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고요. 가방 아이템. 뭐야, 탄한턴 쉬는 거요? 내 캐릭터 고르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ASDF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ASDFG 이렇게 승인. 자, S 한번 써보죠. 기술 횟수가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전투 끝나는 걸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세이브 안 했어. 에이. 아, 야, 이거 개념 세이브 살았다. 나가 나갈래. 아, 저 저거 먹고 오자. 설정. 아니야. S. 좋아요. 경험치는 정말 적게 오르네요. 튕기지 마 않으면 좋겠지. 제발 한 번만. 아, 저번에 했던 게임이네. 저 은근히 재미없더라고요. 그래도 워킹데드인데, 제 워킹데드 스팀 게임을 재밌게 해서 받았는데, 그냥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워킹데드라는 이름을 쓴 다른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아, 더럽게 많이 나오네, 진짜. 잡아요. 그나마 풀이라서 다행이네요. 물이었으면 고통받았겠네. 내가 고민을 좀 했는데, 잘 골랐어. 파랑색에 독할 뻔했는데, 아, 적절하네요. 체력 물약 가져가고요. 우리 세이브도 저장해 놓자. 세이브. 세이브 G키로 하면 되네. 아,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키? 아. 길이다. 기술 선택하면은 생기가 없으면서. 이렇게 한글화가 안돼 있는 게임이 보통 별점이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주더라도 한 4점 정도 주죠. 이거 4.5니까. 한글화가 안돼 있어도 정말 재밌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게임이라고 믿습니다. 자, 가죠. 광고 나올 때도 불안하다. 이런 거 건들면 안 됩니다. 저 혼자 갈 거예요. 못 가네요. 근데 이렇게 자유도가 있네요. 내가 마음대로 돌아. 뒤질라고.
몇이야? 아, 5다. 아, 물약 먹으면 싸우면 돼. 아, 물약이 있기 때문에. 어, 포켓몬 게임, 어, 야, 별로 안 세죠? 비벼지는 부분이고요. 아이, 가소롭네요. 재밌는데, 나름? 무난한데? 아, 뭐야. 아, 왜 지금 야, 대화하고 있는데 끼고. 야, 이게 무슨 게임이 이러냐.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있어야겠다. 어, 심지어 지 할 말하고 갔어요? 야, 도와줬는데 뭐 안 줄 거야, 대머리? 아, 인성이. 그러니까 모공에서 서리 안 자라지.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포인트 2. 대규모 PVP 전투인 연맹전. 그렇다고. 튕기지 마. 튕기지 마, 튕기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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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지요. 좋아, 가자. 어, 한 바퀴 돌아 나왔어요. 가능하면 우리 박사님한테 힐링도 받고 새로운 동료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겨드랑이 털로 날아다니네요. 뭐야? 힐 안 해줄 거야? 아, 치사하네 진짜. 네, 간다 치사해서. 기술 머신 같은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걸 구현해놓진 않았겠지. 끔찍한 거를. 아, 초록색이 진해지면은 못 밟는 병이 있나 보네요. 진한 초록색을 밟으면은 다리가 잘려나간다던가 피부병으로 볼골이 걸려 죽는다던가 그런 병이 있나봐요. 못 움직입니다. 뭐야, ASD로도 이동이 돼? 아니지? 뭐야,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놀랐잖아. 뭘 좀 보여주고 사라 그래. 아, 본 것도 없는데 사래. 지금 와서 지금 몬스터 몇 마리 잡았다고 광고만 자석 보고 있구만. 좋아요. 아, 너무 불편하다 이거. 웅덩이 너무 거슬려. 언덕을 만들어 놓던가. 빨리 가죠. 하, 튕긴다 이거. 분명 튕길 거야. 이거나 이거. 이거나. 아. 가자. 풀숲에서 적이 안 나오네요. 되게 차분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임 하는 가끔. 요즘 맨날 전쟁하고 막 총 쏴 죽이고 지랄맞은 게임만 했더니 정신이 피폐해진 것 같았는데. 아, 차분하고 좋아요. 아, 차분하게 오늘 즐겨보도록 하죠, 하루를. 어차피 한 30분 하고 30분도 안 할 것 같고 오늘 하면은 다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아, 기존의 포켓몬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배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아니군요, 광고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 게임은 내 생각엔 결제해서 사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게임 있어요. 설정을 똑같이 맞춰놔서 이래줘. 됐니? 아, 됐구나. 아유, 좋아. 아유, 귀찮을까봐 회복되는 모션을 안 넣어놨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뭐 열심히 하는 티가 나네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21세기 바쁜 21세기 무시하고 갈 거예요. 뭐, 길 가는데 시비 거는 애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런 어린 애기가 애완동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데 막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되지. 몬스터 안 만들어 넣어놨니? 몬스터 하나도 안 나오냐? 야, 어떻게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 가방에 혹시 몬스터볼 없나? 포션.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몬스터볼 넣어놔.
이게 볼인데 생각에는 저 보석 골맹이로. 어, 야 쎄다. 어쭈? 아 뭐야? 아두 몸통. 아 좋습니다. 경험치가 아 그 후하게 오르진 않네요. 오르긴 하니까 전투 한번 할 때마다 이래야 되나? 너무 싫은데? 좋아. 가자. 게임하면서 이 광고 많이 본 거 오랜만이다. 자, 상점에 일단 가서 뭘 사던가 해보죠. 치료는 좀 나중에 하고. 상점에서 심부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 60원 있는데, 아, 이거 30원이야? 몬스터 포획용 아이템 두 개 받아갑니다. 상대 레벨 5짜리 몬스터 꽤 세더라고요. 필드 나오는 게. 저거 포획해서 뽕을 뽑겠습니다. 방제가 조롱대 악마로 되어 있네. 자. 아, 왜 그래, 진짜. 아, 좋아요. 살짝 분노할 뻔했네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광고가 나와서 그냥 약간 로딩 받으면 나와도 되는데 그럼 내가 마음에 뭘 비우고 준비를 할 텐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눌러버리니까. 아, 얘밖에 안 나오죠 지금. 아, 얘 잡아가겠습니다. 아, 뒤졌어. 빨간색이죠. 어유, 풀기술 겸 내놓으시고요. 잡아가는 아이템 아닌가요? 아, 잡아가는 아이템 맞죠? 아, 맞아. 아, 두 마리. 이렇게 해서 훌륭한 드레이크몬 마스터가 되겠어. 드레이크몬이라는 게 설마 다 그 설마 공룡 같은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지? 뭔가 좀 있겠죠? 아, 이놈 간호 광고는 씨발. 야, 5초 남기고 다 볼 거면 그냥 다 보게 하던가. 이게 뭐한 짓이야. 당황스럽네. 삼국지 게임은 진짜 많은 것 같더라. 자. 왜 키가 안 먹히냐? 뭐야? 안 먹히잖아 아무것도. 됐다. 아, 뭐야? 나 파트너 바꿀래.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내 파트너 풀? 아, 생긴 거 극혐이네요. 얘도 멋있네요. 가죠. 다음 맵으로 해 갑니다. 5짜리 두 마리니까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해요. 안되면 몇 마리 더 잡아가지 뭐. 몬스터 잡으면 돈을 막 주기 때문에 보통 포켓몬은 안 주죠. 사람을 때려서 삐를 뜯는 구조기 때문에 몬스터 삥 뜯는 이런 엽기적인 게임은 처음이에요. 도망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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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화나게 한다. 아! 더러운 풀 포켓몬. 레벨 1차인데 왜? 관청의 명에 따라가오. 다음 맵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맵까지 갈 거예요. 가자. 안 만나면 돼. 가다 보면은 안 만나는 날이 있을 거야. 쏙. 자, 안 만나죠?
아씨 미친 게임이씨 쓰레기 게임이 진짜 씨. 가자. 지금이야. 아 좋아 좋아. 잡는다. 도망이 글렀어. 어 글렀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때려. 그치. 어 내 거 해. 아까 걔보다 램이 높구나. 좋아. 지조도 없이 따라오다니. 게임 이름이 요지경이야? 아, 모바일 게임이야? 그거 아닙니까? 그 X인가 뭔가? 아 됐어 살았다. 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거지같은 게임 꺼져. 내가 반드시 죽인다. 체력 없는 거 알고 덤빈 거지? 뭐야 출혈이야? 야 더러운 공룡. 아 더러운 공룡 잡아. 죽으면 진짜 죽는. 아 한 번 더. 아 아니야 이거 바위잖아. 딱 봐도 냄새 나잖아. 그럼 풀에 약하겠지. 그치 죽어야지 약하면은. 그치 약하면 죽어야지. 아 으르비 세네 씨. 내 너터이한테 물러날 수 없어. 선빵 때려. 그치? 좋은 경험치 배분이야. 아 좋아. 40번이나 줬네? 아 근데 이거 튕기잖아 이거 하면은. 잠깐만 튕기면 다시 붙어야 되잖아. 야 이 광고 지금 어떤 놈이나 넣어놨어. 광고 지금 무슨 게임인지 몰라도 절대 안 해. 아, 가면은 나 질 텐데 물약 먹어야 되나? 아 하기 싫다. 아 그만 나와. 네 얼굴 몇 번을 보니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니고. 좋아 수고했어. 레벨업도 하고. 그니까 저번에 했던 게임 아니야? 아 광고도 부렸구나 이 게임. 아 더럽게 재미없던데. 자 가자. 아, 야, 꺼져. 진짜 말 걸지 마. 씨발. 아. 3D 모션 쫓아오는 것 봐. 내가 못 이겨, 진짜로. 아니야, 레벨 없어. 몰라. 아니야, 몰라. 쓰레기야. 한 놈만 키운다. 한 놈만 키운다. 불량의 힘으로 이기겠어. 아니야. 그냥 들교하면 이겨. 세 번 때리면. 아니 아직. 아 58이라고?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아 다 우리 풀한테 경험치 주기 위한 계산된 플레이였죠. 우리 풀이 잡아줍니다. 아주 훌륭해요. 왜 아까 46번 주고 지금 30번 주는지 모르겠는데. 얘 이런 게임도 광고를 넣는단 말이야? 야, 가자. 코가 막혀. 아, 그만 나와. 어디서 기어 나오는 거야, 자꾸. 짜증나게, 씨. 얘, 매기자고 좀.
못 이기잖아. 계속 저렇게 나오면은 이게 포션이야, 독약이야. 아, 기절해서 못 먹여? 내고 몰래 숨어가면 안 돼? 나 간다. 오지 마. 아, 웃기지 마. 아, 꺼져. 집에 갈 거야. 무슨 혼자 느낌표 치고 있어. 잘 있어. 저 뭐냐? 아, 상자구나. 어이, 얘 쟤랑 말 걸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린다. 아, 몇 명을 넣어놓은 거야? 이거 뭔 게임이야? 아, 잠깐만. 설마 한 바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진짜 박다른 길인데? 벌써부터 날 미궁에 던져놓으면 어떡해. 아, 나 이게 못 이기잖아. 딴 걸 떠나서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아까 이렇게 안 쓰잖아. 돈 얼마 있어? 아, 내 복수한다 강해져서. 광고 그만 나와. 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광고 다 볼 것 같아 이러다가. 나 또 뭔 게임이야? 쟤 또 똑같이 생겼냐 어떻게? 게임이? 마법사 게임이네요? 전사 있으면 했겠다. 제2 전략. 드레이크몬을 전부 포획해서 물량으로 이기겠습니다. 가자. 레벨업과 물량. 순수한 파워로다가 위의 길인가? 꺼져. 말 걸지 마. 나 바빠. 아, 너 딱 봐도 수문장인데. 자, 야. 아, 더러운 게임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어. 뭐야 저거는? 라이벌이야? 라이벌인데 왜 더 상성이 안 좋은 걸? 뭐야? 아, 별로 안 센데? 그냥 레벨 차이가 나는데 베리 효과적이다. 아, 좋습니다. 자. 다행히 한 놈만 나오는데 이거 튕기는 광고죠? 아, 노래만 다르고 무슨 광고인지도 모르겠어. 끔찍하다. 다시 도전한다. 말 걸지 마. 아, 얘랑 말하고 있으면 안 덤비는구나. 그치. 야, 진작 이렇게 하는 거였어. 다, 아씨.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 자, 아저씨를 믿는 거야. 아니야, 일로 가. 나오겠어, 뭐가? 아, 상자다. 무지개 포션. 가자! 이거 지뢰 체크야 이거. 아, 지뢰다. 아, 너무. 어이, 아, 저기서 어떻게 말을 거니. 지나간 사람 붙잡지 말란 말이야. 레벨이 너무 높아요. 혐오스럽게도. 신기한 게 필드 몬스터랑 점수 주는 게 거의 비슷하다. 아, 야, 너 아프겠다 너무. 좋아.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포인트 2. 대규모 PVP 전투인 연맹. 왜 게임을 저렇게 가로로 만들까? 어이, 몬스터볼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기 몬스터볼. 분명 쟤 못 이길 거란 말이죠. 그래도 물량 먹고 버텨보자. 난 믿어. 그치. 많이 채워준다. 야, 물약으로 그냥 뚫고 간다. 양아치가 시비를 걸었다. 저 바위죠? 아, 레벨 별로 안 높네. 두 마리 나오나?
얘 나슬나슬하게 3방 넘을 것 같은데. 아 설마. 좋아요. 아 풀. 어야. 아 다음 가면 버틴다. 한 번 더 버텨.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맞냐. 질계산을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 더러운 컴퓨터가. 얘들 가격 겸시 좀 매기자. 아 웃기지 마. 이거 아니야. 저도 끝날 때마다 경험치 계산했으면은 이겼는데. 트아 안녕하세요. 아 더러운 게임 이거. 네, 반드시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가? 세이브 중간에 한번 됐나 보네. 아 됐다. 저승에서 세이브 한번 했나 보네. 가자. 반드시 깨고 만다. 아니야 취소. 말 취소합니다. 반드시 깨진 않아요. 얘랑 말을 하고 가면은 얘가 다 막아줍니다. 대화를. 지금 저 문 앞에 있는 소문이 아저씨랑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상호작용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썰어뜨리면 사라지네. 저서 간 건지 아닙니다. 드레이크 몬한테 전장물을 쏙다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자. 아, 포켓몬 같은 게임입니다. 이렇게도 퓨전 게임이죠. 넷마블 스테이 같은. 어딨어? 야, 끊는 것도 안 만들어놨어. 여기다 만들어놨어. 귀신같이. 심지어 15초를 봤는데 안 끝나. 그만 보자. 야, 그만 보자. 아, 힘 빠진다. 튕기지만 마, 그치. 아, 세이브하자. 세이브하자. 아, 세이브하자. 아, 가자. 어, 포켓몬 센터야. 한 번도 안 싸웠잖아. 한번 싸우고 가자. 뒤졌어, 넌. 야. 쫄아서 말벙 걸린 거 보소. 관장님 있을 것 같은데? 관장이 됐건, 단장이 됐건 있을 것 같은데. 오! 아니야. 돌 하나만 줘. 돌멩이 포켓몬 하나만 줘. 아, 드레이크몬 하나만 줘. 돌멩이 내놔. 풀이랑 불밖에 없으니까 적적해. 아, 무슨. 아, 팔이다. 아, 나보다 쎄. 아, 좋아. 너 내 거다. 이제 얘 키운다. 들어와. 내꺼 해. 아! 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내 유혹을. 사람을 두렵게 한단 말이야. 넌 이제 없어도 돼. 옷자리는 넌 내 놓아줄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가고 싶은 데로 얘기해봐. 보완해줄게 너. 우리 집 컴퓨터에서 해야 되나 보다. 가자. 여기서 걸려서 죽진 않겠지. 그치? 아 힘들었어. 무엇보다 광고가 날 힘들게 했어. 아따 여기 날카로워 보이냐? 이거 풀이 아니라 죽순 아니야? 아 아줌마 내 몬스터 좀 가져가세요. 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화분에 심어놓으세요. 나 새로운 거 원함. 나우삼. 아 허구한 날 똑같은 바위랑 풀이랑 불 이런 거만 나오지 말고 좀 나와봐 새로운 거.
어? 아! 거지 같은 게임 이거. 간다. 어, 간장. 하... 아일랜드 가서 수련 중이라고? 알았어. 아일랜드로 간다. 다음에. 수련하고. 광고 많이 봐서 그런지 광고 안 나오네요? 블로그 보긴 했지. 그럴 리가 있나. 광고 이 정도 봤으면 다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래, 복수하러 왔다. 내 8레벨짜리 드레이크 몬으로 조사버리겠어. 뒤졌어. 왔다가. 좋아. 너 정도는 내 세방컷이다. 그래. 겸치가 마지막 룸만 들어가는 기괴한 게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 아! 그렇게 나왔다. 기억해 두겠어. 겸치 배분을 위해서 바꿔줍니다. 드레이크 몬 아웃. 고! 아. 너무 쓰라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좋아. 아, 데미지 강하다. 레벨 값 하네. 레벨업. 서팅 센 거 같으면서도 상대가 더 세. 가자. 어디 저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갑니다. 어, 좀 오래 하네. 아주 오래 하고 삭제할 거기 때문에. 가자, 보내줘. 아, 미친놈. 이럴 줄 알았어. 심부름 하래. 아. 야, 그거 갖고 하나 태워주는 게 애들 요금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지가 선장이면서 좁쌀만한 배를 어떻게 태워가겠냐. 가다가 청새치한테 찔려 죽어라. 자, 나 갑니다. 아, 그 모이칸 걔를 죽이고 경험치를 빨아먹겠습니다. 내 관장이랑 안 싸울 거예요. 갈 거야. 아. 이거 25분이나 했어? 많이 했네. 아, 자동 세이브 덕분에 살았어. 아자. 아니, 이거 분명 들어올 때 저장됐어. 할 필요 없어. 귀찮아. 덤벼! 내 불꽃에 녹이 되게 해주지. 아, 미친놈의 11이라니. 양심이 가출하셨나. 아휴, 정말 돌아버리겄네. 아휴, 정말. 아유, 정말. 어? 설마? 아, 65면 안 돼. 아. 아, 한 턴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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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끄는 것 봐. 억울해서라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 모이카 반드시 죽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데 뒤졌어. 갈아 마신다.
그만하죠. 이 광고를 보니까 숙연해지네요. 저 배가 잠수함처럼 내려간다는 저 외형으로 내려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자, 드레이크 문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포켓몬이 좋아 죽겠는데 핸드폰으로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불법 다운밖에 없다. 그러면은 불법으로 만든 게임 이걸 사서 하던가. 돈 내고 사는 거니까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뿅! 뿅! 뿅.